왔다는 전라북도 진안군 마릉면 마이산 남로에 있는 금당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마이산 매표소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금당사가 나옵니다. 금당사에는 큰 도로변에 왼편에 있습니다. 가다 보면은 맨 먼저 만날 수 있는 것이 고사목 바로 아래에 감로수가 나옵니다. 여름이지만은 물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는 않습니다. 졸졸졸졸 흐르네요. 살짝 손으로 떠서 한번 입으로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원합니다. 이렇게 금당사는 신라 핸드곽 6년, 그러니까 814년에 해감대사가 창건한 사찰입니다. 천년 고찰입니다. 금당사에 가면은 개불탱화와 금당사 3층 석탑이 아주 유명합니다. 쭉 지나면서 그렇게 크지 않은 사찰의 모습을 보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에 극락보존도 보입니다. 저기에는 개불탱화가 수천 년 된 은행나무로 만든 탱화가 있습니다. 사찰의 주변을 쭉 쳐다보면서 사찰에 놓여있는 물품도 쳐다봅니다. 옛날에 사용하던 맷돌 같은 물건들이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금당사는 해가 질 무렵에, 해가 뜰 무렵에 금당사를 보면은 온 천지가 금빛으로 찬란합니다. 알 수 없는 자연 현상입니다. 지금 3층 석탑인데 5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백제 때 만든 탑으로 추정은 되나 조선 숙종 때 다시 복원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5층으로 보입니다. 지방문화재 보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탑돌이를 해봅니다. 소원을 빌면서 금당사에서 시간을 잠시 보내봅니다. 금당사 석탑에 대한 내력이 쭉 나와 있습니다. 금당사의 안내문입니다. 극락보존의 저 내부에는 개불탱화가 있습니다. 아주 글짝입니다. 가로 5m, 세로 9m의 엄청난 크기의 탱화입니다. 보물 1266호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금당도 그렇고 금당사도 그렇고 금으로 된 장식 같은 색상이 많이 보입니다. 금과 뭔가 관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지역이 금강석이 많이 나는 곳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른 아침에 금당사를 본 모습입니다. 극락전도 보입니다. 산에 금빛 물결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마이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금당사에서 잠시 천년 고찰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